싫어하는 것을 버리려고 길을 쓴다라는 것은 그것을 더 끌어당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애착한다라는 건 그걸 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과도하게 집착하면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런 말다 들어봤죠? 원하는 게 있으면 간절히 원해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또 다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서 원하면 안 된다. 안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중도라는 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둘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중도는 뭐냐 하면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해라. 좋다. 그런데 집착하면서 원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고 하면서 집착하면서 원하면 그게 안 이루어질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될 건지 안될 건지, 내지는 내가 지혜로운가 아닌가를 보려면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데, 원하는 건 좋은 거예요. 저마다 자기 개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하고 싶은 게다 다르잖아요. 그게 자기 개성이에요. 자기다움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진리가 나에게 부여한 자기 고유성이에요. 토끼는 풀을 먹고 싶어요. 사자는 토끼를 먹고 싶어요. 그게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잖아요. 자기 개성이란 말이에요. 그거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 된단 말이에요. 음악을 잘하면 음악하면 된단 말이에요. 사업적 마인드가 있으면 사업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돈잘 벌면 돈을 벌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슴 뛰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집착하면서만 하지 않을 때 자유롭죠. 집착하면서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카르마 요가가 돼요. 카르마 요가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 바가바드 기타 같은 데서는. 그 요가라는 게 수행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 용어로는. 카르마가 업이잖아요. 업 짓는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업 짓는 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내 인생 전체로 그 업만 짓겠다 하는 걸 보고 직업이라 그러거든요. 직업. 비슷한 업을 계속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팔정도가 수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팔정도에 정명이 있어요. 바른 직업생활. 바른 직업생활이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 수행이라니까요. 염불하고 독경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정염불, 뭐 정독경, 뭐 정좌선 이런 말 없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근데 정명은 있단 말이에요. 카르마 요가. 바르게 정, 왜 정이라는 게 붙었을까요? 정이라는 건 중도란 뜻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바른 직업 생활을 하는데, 돈 열심히 번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라고 집착하면서 벌진 않는다. 최선을 다하는데, 할수 있는 만큼. 뭐, 요즘 그러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열심히 하지 마. 잘해야 돼. 이러잖아요. 잘해, 잘해. 열심히 하지 뭐 잘해. 이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열심히 하는데, 잘하려고 열심히 해라. 근데,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고 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 해. 그런데, 좀, 적당히 열심히 해. 한다든지, 뭐, 슬렁슬렁 열심히 해. 한다든지, 열심히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하지 마. 한다든지, 열심히 하는데 쉬면서 해. 놀면서 해. 한다든지,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를 같이 안고 있죠. 열심히 하는 것도 있으면서 쉬는 것도 같이 안고 있죠. 즉,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쪽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쉬어야 된다는 이쪽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죠. 이게 중도거든요. 이게 어떨 때 가능하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때 가능해져요. 하되 함이 없이 할때 가능해집니다. 열심히 하는데 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과도한 집착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막 죽도록 일하는 사람 중에 일 중독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끊임없이 다음 진급 다음 진급을 위해서 죽도록 앞만 보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해가 되죠. 사원은 내가 뭐 대리가 되려고 죽도록 하고, 또 대리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되잖아요. 어떻게든 1년 되라도 빨리 되려고 막 길을 쓰고.
또 대리가 되고 나면 뭐 과장 되려고 또 부장 되려고 막 기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나도 끝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머리를 잘 써서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2, 3년, 3, 4년에 한 번씩 진급을 착착 중간에 놔둬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장교분들 중에 그 진급이 떨어져서 이제 전역해야 되는 분이었는데 그 보살님이 저한테 와서 진급 떨어져서 아주 괴로워하시다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와서 얼굴이 환해져서 오셔서 뭐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저 처음으로 휴가 가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군생활 20년, 30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갔대요. 근데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왜 휴가를 안 갔냐고 물어보면 가면 안될것 같았고 내가 휴가를 자주 가면 쟤는 진급하고 싶지 않나? 이렇게 볼것 같았대요. 그런 얘기 한 사람 있어요? 없대요.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았대요. 그럼 내가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면 쟤는 뭔가 자세가 다른데? 이렇게 봐줄 것 같았대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쉴줄 아는 사람이 일할 줄 알아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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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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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해서 계속 일만 하면 거기 지쳐요. 사람은 반드시 낮에 일하면 밤에 자게 돼 있잖아요. 그러듯이 일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는 타임이 있으면 좀 쉬는 타임이 있어야 돼요. 쉬어가는 타임이 있어야 돼요.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듯이. 그건 필수거든요. 그런데 단한 번도 쉬지 못했다.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쉬면 안 될까 봐. 뒤처질까 봐. 지금 이렇게 쪼는 거에서 계속 끝까지 몰아서 쪼아야지 여기서 한번 뒷걸음질 치면 영원히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내가 한번 밀려버리면 경쟁자에게 밀려버리면 영원히 이제 끝날 것 같다 이런 이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 속에 딱 파묻혀 있을 때는 그게 진실 같아요. 그게 진짜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밑에 사람을 점수 주는 사람이에요. 진급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뽑을까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가볍게 간단히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막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일막 잘하려고 하고 앞에서 막 어떻게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막그 모습을 보면 믿음이 안 가지 않을까요? 너무 그렇게 막 일, 일, 일 하면서 막 이런 사람 보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자신만만하고 뭔가 힘 있고 뭔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해라 뭐 나를 뽑을란 뽑고 말란 말고 맘대로 해라 나안 뽑으면 니네 손해지 뭐나막갈데 많다 약간의 이런 자세라면 그렇게까지 막 안달복달하지 않겠죠. 마음의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여유가 있는 사람을 보면 윗사람이 보기에 저는 뭐지 저거는? 내가 봤을 땐뭐 쟤나 쟤나 똑같은 것 같은데 얘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또 뭐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괜히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있겠지. 감춰놓은 뭔가가 있겠지. 없어도. 여러분 그게 어디서 볼수 있냐면 여러분 옛날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나에게 스토킹 하듯이 미친 듯이 나만 좋다고 직진하면서 막 죽으라고 사다 주고 바치고 막 이러면 이랬잖아요 지금. 그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매력이 별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에 있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나에게 막 직진하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야 했다가도 괜히 너무 그러면 이렇게 거리를 띄우고 싶단 말이에요. 왜?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순간 집착을 받는 대상과는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법칙이에요. 삶의 세상의 법칙이에요. 돈도 죽도록 돈못 벌면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 표독스럽게 벌면 그게 안 벌려요. 돈이 나에게서 멀어져요. 사람이나 똑같아요. 세상 모든 원리가. 과도하게 집착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